내년부터 1234.한국이나 1588.kr 등과 같이 숫자로 된 인터넷상 웹사이트 주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인터넷 주소자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메인과 IP 등 주소자원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추세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도입을 촉진하고 한글과 영문 도메인 묶음 판매 등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한글 도메인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